오늘 읽어주신 46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첫째는 오는 금요일 3월 1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3월 1일 날 사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금요일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결말 부분 28절서부터 34절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버지 야곱과 죽은 줄만 알고 오랜 세월 가슴에 묻고 살았던 요셉의 상봉 장면입니다. 아마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은 죽은 줄 알았던 피부치를 자식이면 자식이든지 또 부모면 부모든지 그 만나는 감격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생사를 몰랐을 때 우연히 신촌에 가면 그 당시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촌 아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죠, 상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그 현대 백화점인가? 지금도 있어요, 그 백화점은. 근데 그때는 그 백화점이 서 있기도 전입니다. 그 신촌 아케이트 세 파는 가게에서 제가 점원을 했어요, 점원. 그 점원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점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그냥 심부름하는, 그냥 종은 아닌데, 그 종업원 같은, 그런, 뭐, 하여간 종과입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당시 제 상황은 학교를 중퇴한 상황인데다가 가족이 다 흩어져서 누가 어디서 사는지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이게 생사도 모르고 행방도 몰랐던 때예요. 그리고 그 새 가게에서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끓여 먹고 또 가게 문 닫고는 거기서 잠을 자고 뭐 그러고 그때 제일 징그럽게 매일 먹었던 제일 싼 반찬이 뭐냐 하면 이 봉다리에다가 실로 묶어가지고 파는 무말랭이 무친 거 있어요. 이거는 혼자 사는 싱글들에게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일단 싸요. 이제 그 반찬 가게 가서 그걸 매일 사러 갔댔어요. 사러 가는데 그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가족이 다시 합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울음도 안 나오고 어머니도 어안이 벙벙하고 저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막연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극적인 기쁨과 희열의 시간은 그런 만남일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가장 그 충격적인 스트레스는 사랑하던 이들의 사별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은 부모님, 또 자녀면 자녀, 또 배우자면 배우자, 이런 죽음과 맞닥뜨릴 때 인생에 큰 충격을 겪죠. 그런데 이거 비껴가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다 이런 걸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첫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죠.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아버지가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우에는 레위, 시므온,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형꾸실도 못하고 장남꾸실도 안 됩니다. 요즘 윤리 기준으로도 너무 패역한 악한 짓을 했어요. 루벤은 첩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매서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집안의 장자 역할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아래 위와 레위와 시므온은 여동생 건 때문에 참극을 벌이죠. 할례를 핑계로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일생의 위협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럼 유다는 그 아들보다 낫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제 통섭적으로 보면 사실상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인 게 그 유다가 지금 아버지와 요셉의 상봉을 위해서 중간자 역할을 해요.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결자 해지. 묶은 사람이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 아이러니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그 조망을 좀 긴 숨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인생 10년 살다 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또 살아보면 이거 길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끝날 것처럼 또 한 자매에게 채워도 그것도 그 다음에 있어요. 더 훌륭한, 정말 더 합당한 배필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장났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수 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생을 좀 길게, 하나님이 내게 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더 나은 자매를, 형제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의 가슴앓이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좀 길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는 사실상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인물이에요. 그 제안을 했고 형제들을 그렇게 하자고 설득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가슴에 그때 묻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애굽에 그것도 최고의 벼슬 자리에 올라서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가를 듣고 안 믿었어요. 그 아들이 수레를 보내고 나서야 어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기절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고, 네, 고센에 인도하게 부탁을 넣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고센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아젠다가 돼요. 고센은 애굽하면 역사 속에서 무슨 강이 제일 유명하죠?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고센은 그 나일강 물줄기 가장 끝머리에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바닷가 쪽과. 그래서 거기를 우리 역사 속의 지리를 배울 때 뭘로 불렀죠? 삼각주.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도 워낙 넓어서 또 셋강 줄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길까? 근데 거기는 애굽이라는 본토 중심부에서 가장 끝머리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도를 큰 지도를 놓고 보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가장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장 직선 거리로 짧은 경로예요. 그러면 역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때도 그 길은 긴 길이겠습니까? 가장 짧은 길이겠습니까? 가장 짧은 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그 길을 열 하루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짧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지명을 지명해 주시면서 여기에 담아진 의도는 뭘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내 백성들이 지금은 정황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한 400년 커다란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들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낼 계획을 갖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려보낼 계획을 이 고센 땅에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직면한 현실적인 사안들을 열심히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고센 지역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제 이들은 환난과 기근을 피해서 곡식이 애굽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 덕택으로 애굽에 내려와 살아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왕이면 수도권 중심부에 화려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가장 멀리 떨어진 고센 지역일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살게 되지만 애굽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체성 문제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 산파라든지 또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유골을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입관만 합니다. 나중에 그 본문을 보겠지만 지금 볼까요?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전체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자기의 유골을 메고 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나를 함께 데리고 올라갈 것을 유언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입관했다는 말은 장래가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중간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장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장래는 가장 긴 장래가 됩니다. 언제 장래가 끝나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들이 세겜 땅의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그제서야 요셉의 유골을 그 땅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긴 가장 오래 걸린 장례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 일들을 관통하는 중심 줄거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들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시대적 정황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센 지역을 고집한 것은 가능하면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매일 치열한 세상이라는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부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뭐가 흔들려서는 안 될까요?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대 그 재벌 가운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만난 지 오래돼서 그분이 지금도 그 부서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인사 업무를 지시하다 보면 이 목사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흐름이 뭔지 아세요? 면접자가 수천 명 면접을 보는데 면접자가 크리스찬이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감점 무조건 5점이래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단 일반 직장의 분위기는 교회 나간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조직의 부적응자로 찍어버린대요. 그냥 수요일 되면 또 수요예배 간다고 튀어나가지 주말에 뭐 좀 나오라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금요기도에 가야 된다고 이러고 핑계대고 빠지지 또 휴가도 꼭 남들 바쁜 여름 겨울에 빼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노는 게 아니라 돈 써가면서 여행 다닌다고 꼭 3일교에 두고 하는 얘기처럼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리허설을 시켜요. 그 리허설 장면을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더이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요셉에 의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거예요.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바로도 어떤 분들인가 하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바로가 만나면 뭘 묻겠습니까? 그대들은 뭘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이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애들로 얘기하지도 말고 목축업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더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것이 애굽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왜 우리도 이제 어떤 직종의 분들을 만나면 터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재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직종들 이런 터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많죠. 그런 거. 근데 애굽은 가장 그 부정한 직군과 부정한 존재가 뭐냐면 목축업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직업이 뭐였어? 그러면 애들로 그냥 마일드하게 왜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래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지도 말고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불이익을 당할 소질이 이유가 더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고센지역으로 보낸다고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수도 중심지 말고 저 바닷가 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우리 가족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체성을 섞이거나 희석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 지역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로 살게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린 여기서 첫 번째 걸러야 될 게 뭐냐 하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애굽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로 정직하게 얘기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상을 향한 정면 승부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에 이 대목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록이 됐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여기 수상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만 맞붙여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까봐 엄마 등살에 떠밀려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간증을 안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외삼촌 집에서도 그 기질대로 가치관대로 어떻게 하든 세상 것들에 집착해서 쌓고 모으고 세이브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매몰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아내도 몇식이나 모았어요? 넷. 아내도 네 명 얻게 되고 그 네 명의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식들이 몇 명이 태어나요? 12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집안의 형편이 요즘이나 그때나 뭐 비슷했겠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형제들 간에 불목하고 반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실상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특별히 채색옷이라는 옷을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입힘으로써 형들의 분노를 사고 시기를 촉발하는 아주 편애적 사랑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 아들들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레위, 시몬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요즘 말로 딱 무슨 집안이에요? 왜 콩가루 집안이에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이게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심부름 보냈던 가장 사랑했던 총애했던 아들이
옷만 돌아와요. 이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이거 요셉 옷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아버님. 거기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아들 핀 줄 알고 내 아들 옷 맞다. 그럼 그때부터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어버립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슬픔은 자식을 앞에 세우는 일이 가장 참혹한 슬픔이에요. 이 가운데도 가족 속에서 그런 경우를 겪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어떤 설명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그날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핏기가 없어요. 얼굴에. 그리고 이미 웃음을 미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얼굴을 누가 매일 볼까요? 이 아들놈들이 매일 보겠죠. 그러면서 어떤 형벌을 받나요? 우리가 미쳤지. 미쳤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그때 뭐가 쉬었었나 봐. 매일 몇십 년을 그 핏기 없고 웃음기조차 잃어버린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일까요? 형벌일까요? 그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가슴에 요셉이 죽은 아들로 묻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둘째를 중학교 말에 그 외국으로 5년 공부시키라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때 어리죠. 저는 한창 목회 바쁘게 돌아다닐 때인데 그때 알았어요. 야,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예?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이렇게 큰 고통인 줄 몰랐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며칠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냥 훌쩍 하루 이틀 반짝 갔다 오기도 했어요. 핑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가장 기대를 걸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제 그 아들과 그렇게 애굽으로 유다 때문에 팔려간 요셉은 어떤 세월을 보냈나요? 참 기막히고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고 모함에 걸리고 청년 시절에 아무 죄 지은 거 없이 인생에 끔찍한 덫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감옥에까지 들어가 앉게 됩니다. 꽤 긴 시간을. 어땠을까요? 근데 29절에 보면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요셉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길게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가득 메꾸어지고 쌓였던 그 이해할 수 없고 끔찍했던 시간들이 본물이 터지듯이 터지면서 옵니다. 아버지. 그런데 두 가지가 이상해요. 두 가지가 수상해요. 이 만남의 장면을 성경 기자가 틀림없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딱 한 줄로 스케치하듯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상봉의 그 가장 드라마틱 해야 될 그 상봉의 장면을 그냥 딱 어마어마한 방대한 소설을 논문 쓰듯이 딱 한 줄로 적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울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주어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당연히 울었겠죠. 평생 못 볼 줄만 알았던 늙으신 아버님을 허옇게 변한 아버님의 얼굴을 뵈니까 요셉은 당연히 지난 세월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울음이 터졌겠죠.
근데 야곱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도 성경에 보면 꽤 잘 우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벌판에서 형이 아직도 자기 용서 안 한 줄 알고 쫄아가지고 오다가 그 통 큰 에서가 지난 모든 것들은 기억도 못하듯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살아있구나, 왜 이제야 왔니, 형제가 들판에서 목을 어긋맞다 부둥켜안고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그 야곱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는 한 20년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은 울지 않아요. 이 울음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평생 죽음과 늘 가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0대 때는 염도 해보고, 염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숨이 딱 떠난 그냥 시신을 만져서 닦고 수의를 입힌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걸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그러면서 많은 장례도 집례해보고 매장도 해보고 장례식장의 조문도 해보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죠.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 죽음 앞에 젊은이들이 많이 울 것 같아요. 80, 70 훨씬 넘어서 80 넘은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애통합니다. 어르신들은 눈시울이 적셔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통곡과 애통할 만큼 우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우리 울기야 울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은 늙으면 눈물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흘릴 눈물도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흘릴 눈물도 없다. 그 정도 연세를 살다 보면, 야곱만큼의 세월을 이구지구 가다 보면 오만 바람과 오해와 슬픔과 고통과 자기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슴 한복판에 그 모든 지난하고 고단한 세월을 감내해낸 용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쁨, 웬만한 슬픔 앞에서도 그냥 슬그머니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미소 한번 지우고 끝나요. 그렇게 미치도록 기쁜 것도 없어지고 미치도록 슬픈 것도 없어져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등학교 때 눈길을 밟으면서 새벽송 돌던 그 희열을 끌어올려 보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그 희열이, 그 설레임이 끌어올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탄절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예? 올해도 돌아온 성탄절. 야곱이 울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렇잖아. 말을 해서 메시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더 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문학적 방법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 가장 드라마틱해야 될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한 줄로 스케치하듯 논문 쓰듯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생략한 성경 기자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인생을 총칭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개인과 가정사를 하나님은 누구의 서사로 바꾸시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반하고 지 뜻대로 살고 못된 짓 하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하나님의 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은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끌어모았지만 자기 이야기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야비하고 그 악랄한 야곱을 완전히 숨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의 약함도 섞여져 있고 인간의 못남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한 그 뿜어내는 희열이 녹아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자기 몫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살한 삶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성경은 소개했죠. 눈붙일 겨를이 없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도 넷, 자식도 열둘, 그리고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한꺼번에 욥처럼 벼락 맞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거두어 가십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부터 떠나보냅니다. 마지막에 가장 아팠던 이별은 요셉과의 이별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천하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게 해서 아니 돈이 있으면 뭐예요? 곡식이 없는 거. 사먹을 곡식이 없는데 그럼 그 돈은 뭐가 돼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뭐 영어계나 좀 한다고 방구계나 끼는 사람들이 70, 80, 90년대 초까지 막 미국으로 뽑혀왔어요. 뽑혀왔어요. 딱 미국 공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보가 돼요. 하나도 안 들리고 입도 안 떨어져요. 토익이 막 900점이고 만점인 사람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봐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해도 봐줘서 했구나. 막 쏴붙이는데 뭐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밖에 없어요? 페인트 칠, 딜리버리, 접시 닦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의지했던 것들. 들고 행세했던 것들. 야곱에게 그가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의지하면 왔다다 그랬던 것들을 다 노년에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사소한 걸음도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누구의 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 또 한 주간 감당해야 될 정말 징그러운 것들 그걸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첫 사역을 무슨 전도사로 넥타이 메고 이렇게 반듯하게 시작을 안 했어요.
손발 걷어붙이고 걸레 짜고 장애인 교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교회 사찰 선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청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걸레질 하면서 그때 그 제일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고 걸레질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짠해.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만 되면 다 양복 입고 교회 가가지고 아 전도사님 그러고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난 왜 그것도 오랜 시간을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을까? 근데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를까요? 저는 본성이 교만한 소질이 있어서 그때 그런 끔찍한, 지금은 끔찍한 시간이 아니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갖질 못했겠고 지가 잘나서 사역하는 줄 알았겠고 또 특별히 약자에 왜 눈을 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겠고 사랑꾸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뭐 숫자나 늘리고 그런 아주 잘못된 목회 철학에 천착한 그런 목회자로 살았을 소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허튼 시간, 내 인생에 삭제되고 싶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뭘로 만드신다? 무용지물로 만드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결국 우리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결말은 지금은 당장 어떠할지 몰라도 지금은 답도 길도 위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과 선한 의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말은 결국 우리 삶의 결말은 누구의 시간표 속에 얹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얹어져 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